지금 보고 계시는 서수진이라는 뭐 여자 아이들에 나오는 그 친구가 요즘 학폭 논란으로 조금 이제 시끄럽단 말이에요. 이 친구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. 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전이 이 친구는 그렇게 관제고사를 껴야 되는 친구가 맞아요. 네네. 이 친구는 관제고사를 껴야 되는 친구가 맞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올 수전 들어와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날 거예요. 네. 조금 날 거고 그걸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을 테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 하면 사실 이 친구는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플 거예요. 이 친구가요? 네.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. 팔자 자체가 그런 팔자고 네.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네 팔자예요. 무당? 네. 이 친구는 촉도 좋고 감도 좋고 소리나는 직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친구는 집안 자체도 마찬가지야. 집안 자체도 우리네 집안이 맞아요. 이 친구는 팔자 자체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. 센 거죠? 팔자가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 친구 같은 평범하진 않지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재기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혹시? 예. 재기가 좀 힘들 거예요. 아... 재기를 할라 치면 뭐가 틀어져도 틀어져서 좀 힘들게 걸어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온다고 하면? 네. 저한테 점 보러 오면 열심히 살으라고 독려해줘야지 뭐 어떻게 해. 아 신받으러 데리고 간다며. 아이 아직 이제 몇 살이야? 아 얘기를 갖다가 열심히 살아야지. 몇 살이에요 근데 그 친구? 지금 23살이네. 오씨 어리다. 일단은 연예계 쪽은 이제 재기는 못한다? 재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. 재기는? 네. 이 친구가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네.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맞았고 좀 재기는 힘들 거예요.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안 보여. 사실 너무 외로워. 불쌍해. 좀 어떻게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과장이 돼서 좀 크게 맞았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. 점으로 봤을 때요? 네. 좀 불쌍해. 선생님 생각이시고? 내 생각이지. 이뻐서 그런 건 아니야. 연예인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. 저번에 연예인 왔었잖아요. 우리 집에 많이 와. 네. 그분이 네. 더 이쁘던데. 네. 근데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네. 연예인들이 오면 내가 그 앞에 앉아있는 실물하고 TV에 나오는 모습하고 매치를 잘 못 시켜. 못 알아본다? 어. 그래서 나보다 더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. 나 정말 미안해. 내가 연예인을 잘 몰라. 아무튼 연예인 오셔갖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. 못 알아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저 어느 프로에 나오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매체를 잘 못 시켜. 근데 엄청 이쁘더라 저 네. 봤는데. 근데 우리 집에 오신 연예인들 보면 네. 다 이뻐. 이쁘고 잘생기고 그 광난다고 그러잖아. 후광이 네. 있다고 그러잖아. 네.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지금 이렇게 나한테 비친 라이트처럼 네.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. 그 얘기하면 100%야.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. 다 이뻐 보이잖아. 누가 이런지를 몰라. 아무튼 내 복귀 연예인 복귀는 힘들다. 조금 힘들어 보여.